안녕하십니까? 안나월씨다!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하나, 둘, 셋, 짠! 바로 탕후루인데요. 사실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은 제가 인트로 부분만 재촬영을 하고 있어요. 얼마 전에 탕후루를 거북만 빼고 다 주세요 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글쎄 블루베리를 빼고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다시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블루베리를 받아왔는데 서비스로 귤도 하나 더 주셨어요. 그래서 일단은 블루베리 먼저 먹고 그 다음 영상 바로 보여드릴게요. 한번 까보겠습니다. 그래, 내가 블루베리를 엄청 기대했는데 블루베리가 없더라고요. 여기 왕가탕후루에서 샀는데 아이스 탕후루가 아니고 아마 생과일 탕후루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바로 먹을게요. 진짜 맛있어요. 너무 맛있는데? 사실 조금 블루베리가 없는 걸 알았을 때 많이 속상하긴 했는데 말씀드리니까 귤 서비스를 주셔가지고 마음이 다 풀렸어요. 사실 사람인지라 실수는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 또한 마찬가지고. 다만 어떻게 잘 빠르게 대처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? 너무 맛있다. 자, 이제 제가 미리 찍어놓은 영상 바로 보실까요? 하나, 둘, 뿅! 안녕!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나예요. 오늘은 제가 여름이 완전히 다 지나가기 전에 탕후루를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제가 직접 매장에 가가지고 종류별로 하나씩 주세요. 거봉 빼고요.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딸기맛은 겨울에 나오는 거라서 지금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괜찮아요. 저는 전주에서 딸기밥 먹고 왔으니까요, 여러분. 그래서 나머지 탕후루들을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탕후루 ASMR이나 먹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스팩도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봐주시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셨어요. 세팅을 아무래도 하고 먹는 게 예쁘겠죠? 잠깐만요. 다이소 쟁반 가지고 왔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얘예요. 짜잔. 이것도 시럽 있다. 시럽 녹았다. 이게 샤인머스켓이고요. 이 작은 게 애플포도라고 했던 것 같아요. 애플 사과? 아, 얘가 뭐지? 이거 녹았다. 파인애플. 이거 또 언제 치냐? 토마토. 파파이오. 여기도 한 바가지네. 여러분, 이걸 먹을 거예요. 이걸 먹을 거랍니다. 일단, 귤부터. 이 귤이랑 파인애플이 시럽이 엄청 녹아 있었거든요? 이거 뭐가 싫어하는 거지? 맛있는데? 아, 맞다. 이거 이런 거 엄청 많이 샀다고 혼낼 사람들이 저희 집에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가격은 정확히 말하지 않을 거지만 엄청 비싸요. 아니, 맛있는 게? 난 그렇게 이게 별로 많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다. 두 개 한꺼번에 먹어도 진짜 맛있다. 자, 이제 파인애플 먹어보겠습니다.
이건 시럽이 다 녹아서 그냥 파인애플 됐어요. 이건 좀 아쉬운데? 시럽이 없는데? 시럽이 없어. 하나도 없어. 그냥 파인애플이야.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게 이 토마토. 이거 스테비아 토마토일걸요, 아마? 글쎄, 그냥 설탕 뿌린 토마토 맛인데? 맛은 있어요. 다 맛은 있는데 이건 시럽 있다. 파인애플처럼 겉면에 물기가 많은 애들이 잘 녹나봐요. 얘는 체리인 것 같아요, 체리. 근데 체리 씨 있는 거 아니야? 어, 죄송해요. 이것 봐! 씨 있잖아. 나 이거 씨 뱉는 거 귀찮아서 안 먹을래. 나중에 먹어야지. 그 다음에 이게 샤인머스켓. 이제 아무 맛이 안 느껴져. 뭐 때문인지 이제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데 그냥 상큼한 과일을 먹고 있구나는 느껴지지만 이쯤 되니까 다른 거 더 단 걸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 달게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애플 포도? 애플 포도. 샤인머스켓보다는 조금 더 상콤한 느낌? 이거 맛있다. 난 오히려 샤인머스켓보다 이게 더 조화롭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건 두 개 한꺼번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사파이어 포도? 왜지? 이건 약간, 왜, 약간 설탕이 탄 맛이 나지? 한 번에 먹어요, 또. 그래도 맛있네. 난 이게 엄청 단 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약간
새콤하네. 새콤한 거 먹었으니까 샤인머스킨 맛이 다시 날까요? 한번 먹어볼까?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맛은 있다. 늘 먹방 찍을 때마다 끝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! 안녕! 저는 이거 마저 다 먹고 청소하고 쉬려고요. 안녕! 아, 여러분도 맛있게 먹어요. 아, 맛있죠? 아, 이거 엄마 보면 뭐라고 하려나? 안 걸리겠다고 하시려나? 얼른 치워야지. 봉지에서부터 막 시럽이 막